자, 오늘은 토마토, 비프소스, 머쉬룸 파스타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료를 준비합니다. 재료는 파스타, 면을 준비합니다. 면을 준비한 후에 충분한 양의 물에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재료 준비를 합니다. 햄과 팽이버섯, 그리고 느타리버섯. 이렇게 준비하고 재료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파스타를 삶아줍니다. 파스타를 팔팔 끓여줍니다. 파스타 면이 얼마나 잘 삶아지느냐는 파스타의 굉장한 맛의 중요도 여러분 있는 거 아시죠? 파스타 면이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찬물에서 늘여봅니다. 잘 늘어지면 익은 것입니다. 면을 찬물에 넣어서 헹구어 줍니다. 면을 잘 헹구시고 난 이후에 이제 프라이팬에 넣어서 면을 잘 넣어줍니다. 면을 넣은 이후에 토마토, 준비된 토마토 소스를 면 위에 적당량의 면 위에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면 위에 적당량을 뿌린 이후에 그 위에 우리가 준비한 재료는 따로 볶도록 하겠습니다. 후라이팬에 버섯과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대파 썰은 재료를 함께 기름에 볶아줍니다. 기름에 기름을 살짝 끼얹은 이후에 살짝 볶아서 적당하게 볶으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 활용에 의해서 활용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된장국도 끓여 먹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재료를 하고 남았던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적당하게 볶은 이후에 소스 위에 얹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불에 파스타 면과 볶은 야채들을 넣고 함께 뜨거운 불에 볶아줍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에 볶아주면 맛있는 토마토 비프소스 머쉬룸 파스타 완성됩니다. 자, 완성된 파스타를 또 예쁜 그릇에 담아야 할 텐데 파스타 면을 적당하게 볶아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햄도 마무리로 넣어서 적당하게 또 섞여주면 되겠습니다. 예쁜 접시에 담아서 맛있게 드시면 오늘의 파스타 완성!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